자, 좀비 속을 가기 전에 저번과 같이 기숙사 가서 좀비를 끝장을 내버리고, 불렀다 저걸. 그 다음에 이어서 좀비 속을 마저 끝장을 내겠습니다. 갑시다. 아, 그쪽이에요? 네, 이쪽입니다. 아, 주차구나. 저는 멋진 차량이 하나 딱 옆에 있죠. 자, 좋은 운전 기대하겠습니다. 가시죠, 기숙사로. 현재 제가 가진 무기를 쏟아 부으면은 한 1000마리 정도는 바로 상대할 수 있습니다. 230km 소음 제로 BPM 0. 와우. 수준 높일 수 있어요, 이 상태에서 속도를 좀 더. 네, 아, 속도 높일 수 있다고요? 네, 여기서 높일 수 있어요. 네, 높일 수 있죠. 아, 지금 저속 그거 크루저 모드 쓰시고 계시구나. 아니요, 그냥 그게 아니라 그냥 진짜 그냥 아예 이게 프로 이게 저 이게 자동 운전하면 안 되더라고요. 소음이 일정하게 유지돼요. 아, 뭐 키는 거 있어요? 한번 보여드리면 아실 거예요. 이거 진짜 그냥 아예 제로예요. BPM 자체가 아예. 아, BPM이 제로인데 그거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60킬로예요 지금. 여기입니다. 아하. 일단 제가 일찍 대략 청소해 놨는데 아마 좀비 좀 많을 겁니다 지금. 오케이, 좋습니다. 자, 한번 들어보자 한번. 가시죠. 옆에 식당가 좀비 쓸어놨어요. 식당가는 아까 털어놨는데 여기 여 안쪽이 여 안쪽 여 여기요? 안쪽이 좀 많더라. 아니, 왼쪽이요? 아, 오케이, 이쪽. 아까 잡다가 무기가 다 돼가지고 왔거든. 한번 맛좀 볼까, 우리 좀비? 오, 바로 맛좀 나가는군요. 이거 맞힐지 않게 있어가지고. 좋습니다. 이쪽을 빠르게 첨급해버리죠. 어이구, 바로 앞에 좀비가 있네. 좋아요. 자, 빨리 여기를 탈환하죠. 오케이. 이쪽을 빠르게 정리를 해버리죠. 아, 잠시만. 유튜브는 설정 한번 해줘야 되는 게 있다. 자, 이 좀비 속을, 여기가 좀비 속으로는 아니지만 여기를 빠르게 끝장나고 끝장내고 남은 좀비 속을 좀싹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배낭. 오유, 잠깐만, 친구야, 여기 왜 있니? 내려갈게요. 내려가는 게 옳은 선택인 것 같아. 들어가고 보니까 아주 이 친구들이 아주 재밌게 있네요. 와, 강력하다. 이게 바로 창이지. 제가 창 레벨을 좀 올렸거든요. 위쪽에서 오는 거 살짝 기다려주고 올라갔더니 저렇게 있으면은 죽을 뻔했죠, 사실. 올라오고 내려오는 친구들을 조금 마사지를 해줍시다. 좋아요. 공격으로 잘돼 있네. 자, 루이빌 여기 신지역 계속 둘러볼까요? 위로. 처리. 여기 좀 있어 보이는데? 위층인가 본데? 여차할 때쓸수 있도록 창 하나는 등지에 부착을 해 놓을게요. 좋습니다. 3층 왔어요, 전. 가방 발견. 좋아요. 잠깐만, 이 가죽 재킷이 더 쓸만한 건가? 0.93, 0.97. 얘는 0.95잖아. 아까 여기서 겁나 두드리는 애들 엄청 두드리던데. 그 두들기던 친구들 1층으로 내려온 게 아닐까요, 혹시? 아니 여기 다 두드리고 있어요. 이쪽에서 두드리고 있더라고. 나름 조용하네요. 예. 아니 어디 쪽인가?
어딜 두드리는 거야 도대체? 소리 나는데? 2층인가? 2층인가? 2층 아니 1층인데 이거? 아니 화장실일 수도 있겠다. 화장실 있거든요 이쪽에. 아이고야. 화장실. 찰천치님 반갑습니다. 인데 이거 뭐야? 좀비한테 얻거나 그냥 바로 확정으로 얻을 수 있는 가방은 학교를 털었을 때 확정으로 얻을 수 있죠? 그렇죠. 네, 그거 있고. 학교 가방이랑 일단 그거 말고 사실 공격 좀 들었다는 거 거의 없어요. 군인 좀비 그런 거 빼고 군용 가방. 그렇죠. 약간 연구도 털어가지고 확정적으로 얻는 거 하나 있고. 근데 연구도 털 정도면은 사실 그분은 가방은 그냥 목적이 가방은 그냥 놀러 온 거고 가방은 그냥 얻어지는 약간 그런 느낌이라 연고도 털면 최종 가방인 약간 군용 가방을 얻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아, 여기를 어떻게 꾸미지? 일단 여기는 없어진 거 같죠? 여기 또 오른쪽 건물도 청소할까요? 오른쪽은 저거 식당인데 제가 이미 털었어요 아까. 아 그럼 여기 아래쪽 건물은 어때요? 네 저 밑에가 학교인데 와 저기 좀 기대된다. 기숙사 이 정도면 밑에가 더 기대된다. 그래 한번 가보죠. 진짜? 뭐야 얘 마중물 나왔구만 딱 돼. 뭐 뭔거리 집었어. 아주 강력합니다. 그쪽으로 들어가시게요? 여기 정문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학교라 대학 캠퍼스네 확실히. 대학교 익숙하죠. 덤벼. 아니 뭐 없는데? 대학교라기에는 너무 이상한데? 그러게요. 교수님 모셔와라. 어딨니? 뭐야 이 문 왜 열렸지? 갑자기 열렸어요 문이. 아니요 클릭을 안 했는데 지 멋대로 열려서 깜짝 놀랐어요. 마우스가 아래에 있는데 지 멋대로 열려서 깜짝이야. 덤벼. 뭐야 저 위에 저 좀비들 뭐 잠깐만 일로와봐. 너 일로와. 오 여기 좀 있는데? 대학 캠퍼스 생활 잘 이어가라고 제가 애들을 천국으로 보내주겠습니다. 잠깐만 뒤로 빠지고 공격을 연사해야겠죠? 좋습니다. 천국 가서 좋은 캠퍼스 잘 보내도록. 안은 생각보다 조용한데? 오른쪽 건물이나 가볼까? 치고 좀 가나 건드리지 마세요. 그럼 오류나거든요. 흠. 가나 그런 거 건드리지 말아주세요. 자, 오른쪽 한번 가보겠습니다. 강의실인 것 같아요. 여기는 뭐야? 다 잠겨 있어? 너무 순했네. 누가 치워놨네요 유리? 자, 이 친구는 뭐하니? 뭐야? 뭔가 사람이 더 남아있는다는 소리가 들렸는데? 기분 탓인가? 여기도 강의실인 것 같아요? 이게 루이빌 대학교여가지고 뭐야, 너 좀 힙한데? 줘봐. 이런 힙화도 못 참지. 오케이. 이거 너무 더울 것 같은데? 너무 더우면 갈아입자. 일단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 나도 힙해졌어. 가자. 근데 잠시만 이거 여자였잖아. 남자인 줄? 자 일로 오세요. 애들 옷이 참 엄청나구만. 역시 대학생이야. 과잠이야 저게? 아니 과잠은 딴 거죠. 어? 강당 채플실인가? 채플실 느낌이 좀 납니다. 오야야야야 그냥 넘어버리면 어떡해. 오이 또 끝났어. 돌아가. 채플을 지각해버렸구만 저 친구. 좋아요. 자 무기를 살짝 끼워주고. 오 와 바비창 감사합니다. 가위창 쓰죠?
어우, 깔끔, 깔끔. 네, 이런 대학생 좀비들도 유감스럽게도 보내줘야겠어요. 2층을 한번 볼까요? 그래도 대학교인데. 대학교 명문 아니겠습니까? 루이빌 대학교? 명문대 아닌가? 루이빌 대학교 정도면? 뭐야, 지금 왜 열리는 것이지? 오, 저 친구 뭐야? 뭐 임마? 아래쪽이요? 잠깐만요. 아하, 골로 가보겠습니다. 밑에 본관이네요. 여기는 뭐 컴퓨터 강의실 있고 이어지네요. 위쪽으로 거대하긴 하네. 일단 이만큼 봤으면 됐네요. 저거는 이제 왼쪽 건물하고 이어지는 거라 이미 왼쪽 건물은 털었죠? 됐어. 나는 나갈 때 창문을 부숴서 나가지. 좋습니다. 자, 이 대학교? 맞아. 계속 보죠. 여기구만. 교장쌤 좀비가 있다고요? 잠깐만요. 이 양반 어딨지? 잠깐만요. 여긴가? 오, 잠깐만. 저 강당 왔는데 강당에서 어디로 가야 하죠? 강당, 지하층 강당인데? 어? 잠깐만요. 아, 1층 강당이 또 있나 봐. 아, 여기 일로 오신대. 2층 강당이요? 오케이. 우리 교장 선생님 한번 봅시다. 교장 쌤. 여기 안쪽에 있는데. 어디 갔어? 에이? 여기 있다. 여기 이분이 이분이 교장 쌤입니까? 아, 그런 거 같기도 하고. 괜찮아 약간? 키울까요? 어떻게 할까요? 박자 할까요? 이거? 이제 리토님도. 오케이. 그럼 여기 벽 쪽으로 한번 대각선으로 여기 쪽. 아니요, 저건 넘어가고. 잠깐만요. 여기다가 키우죠. 예, 왜냐면 두개반 설치하면 되니까. 그럼 저는 욕재를 좀 가져오겠습니다. 리토님도 이제 좀비 하나 키우셔야죠. 교장쌤 좀비 좋겠네요. 교장 좀비라 나쁘지 않지? 빠르게 판자를 구해봅시다. 판자 5개가 나왔어. 만족스럽구만. 이제 여기서 이거 하나만 하면은 판자 나머지 5개가 나오면은 바로 만들 수 있겠군요. 아, 내 멀리 좀 힘들다 이거 확실히. 뭐 어떻게 보라 되냐 이거. 대각선 끝쪽에 몰아주시면 됩니다, 일단. 오케이, 얘는 판자 6개. 목공 레벨이 높으니까 이렇게 좋구만. 거의 다 몰았다. 오, 저도 지금 판자 거의 다 모았어요. 지금 죽기만 하면 돼서. 됐어요. 자, 우리 교장쌤 좀비 한번 보러 갈까요? 아, 좀 모자라다. 오케이. 저는 그러면은 여기서 준비를. 가구 중에서 퇴비통. 이 정도면 내부에서 괜찮지 않을까요? 접근하죠. 아, 여기 계단지가 잡는 거네. 예. 아예 대각선 가능하면 좋습니다. 아니면은, 어이구. 아, 얘 대각선도 뭘 모나? 못 모나? 이게 힘드네. 아니면 좋은 방법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냥 미리 설치를 하고 잠깐만 밟고 계실래요? 어유. 자, 밟고 계시고, 자, 여기다가 울타리를 미리 설치를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이거 울타리 맞지? 넘지 않아요? 이거 넘을 텐데. 아, 이거 넘어야 되는 거예요. 아, 잠깐만요. 방금 넘는 거 테스트 좀 하려고 했다가 나좀 치료가 필요해졌어요. 예, 알겠습니다. 웬 정강이가 긁혀버렸구만. 상처 좀 봐주세요. 이 친구 덤벙대미여가지고 쉽게 넘어져 버리네요. 아우, 시끄러워. 밟아버리겠습니다. 오케이, 네, 됐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마저 짓도록 하죠. 자, 여기를 이제 나머지 울타리 해주고, 그리고 거기를 이제 어그로, 지금이 리토님이 어그로시죠? 네, 제가 고를 거예요. 좋아요. 거기 넘어가시면 돼요. 그럼 벽을 좀비에게 못 넘지 않나? 예, 좀비 걔 넘으라고 하는 거예요.
좋아요. 그리고 저 친구 안에서 밟고 계시면 안 될까요? 아이고 아이고 될까요? 어이고. 아, 아 죽지 않아. 한 번만. 오케이 오케이. 밟아봤어. 엄청 밟아. 넘어오면은 넘어진 상태가 유지가 되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밟고. 아우 씨. 어 죽은 거 아니죠? 어? 죽었어 죽어. 왜냐면 여기다가 이렇게 하고. 아. 오케이. 좀 특수한 준비 좀 데려오세요. 너무 아쉽고. 아 너무 아쉽다. 바로 좀비 키울 뻔 했는데. 네, 이것도 좀비 키우는 거 느낌 있죠? 일어나 타임이 좀 늦었다. 빨라 너무 빨랐다. 그런 타임. 잠깐만 좀비가 왜 없지? 아 이거 1층에 좀비 좀 있죠? 네 1층에 약간 있을 거예요. 좀 힙한 좀비 있는데 저랑 비슷한 옷 입고 있는 좀비들 있더라고요. 네 그거 봤어요. 그런 친구도 괜찮을 것 같아요. 대학생 좀비. 아 저 있다. 보자. 나름 괜찮네요. 일로 와. 오 여기 포르토님 계시구나. 반갑습니다. 제가 멋지게 춤을 보여드려야겠구만. 너 어디 가니? 내가. 남은 이 춤. 제 현란한 춤순시를 보고 깜짝 놀라시겠죠? 아 이거 약한 거 그랬어요. 어? 이럴 거면 약하면 또 좀비. 잠깐만 배낭 좀비 있다. 이 배낭 좀비 뭐죠? 사람인가? 아 그냥 배낭 낀 좀비였고. 음흠. 오케이 그쪽으로 가겠습니다. 밟고 계시면은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래쪽이다. 이쪽일 것 같네요. 좋아요. 자 여기다가 제가 쓱 지워주면 됩니다. 적당하게 상자 두 개를. 음? 이거 부순 다음에 지으면 될 것 같아요. 벽을 부순 다음에. 벽이 부서져야 지워지나? 잠깐만요. 이거 부서지잖아요 이거. 분해 안 돼요? 그게 아니고 원래 여기다가 지금 상자를 설치를 하려고 했는데 상자가 왜 안 되죠? 잠깐만요. 그럼 저도 못 나갈 걸요? 아니요 상자는 괜찮아요. 그거 사람만 나갈 수 있어요. 아, 그렇대. 어 되네 되네. 내가 안 들고 있어서 그런 거네. 잠깐만 여기가 안 되네. 이게 지금 저 위에 계단이 붙어 있는 지형이어가지고 계단 때문에 안 되네요. 아 그런가 보네요. 계단 앞에 설치 안 될 거예요. 아... 그럼 다른 대각선으로 가야 되나? 잠시만요. 여기 문 옆에 여기야. 제 가방인데. 가방이 저기 있는데. 가방이요? 저 뒤에 가방 있는데. 어, 일단은 분해를 해 보고 판자를 얻어 주고 이제 준비를 해 보겠습니다. 아, 이거 프로토님 오셨다. 이거 죽이면 안 돼요, 저거. 예. 저거 리토님 겁니다. 박제 제가 키우는 거예요. 리토님이 애완동물로 키우는 거기 때문에 저거는 죽이면 안 되는 좀비입니다. 제가 판자만 다 떼가지고. 좋아요 거의 다 됐습니다. 됐어요? 이제 옮겨보죠. 네 프로토님 조심하세요. 프로토님 나오세요. 글로 갈 거예요. 제가 글로 갈 거예요. 여기 되나? 프로토님 제가 그쪽으로 갈 건데요. 네 오케이 갈 거예요. 제가 그쪽으로 갈 거예요. 잠깐만요. 오 여기 된다. 좋아요. 아 잠시만요. 거기다 그럼 울타리를 지금 미리 설치를 할까요? 네 설치할까요. 오케이 그럼 여기. 어 여기도 괜찮네요 확실히. 여기가 오히려 더 잘 보이기도 하고. 전시 느낌 좋습니다. 어? 됐어요. 잠깐만 근데 옆, 뒤에 저기 저 뒤에 설치할 수 있나? 저 뒤에 나무를. 여기요? 저 뒤에 상자 설치 되나? 네 여기 말하는 거죠. 설치 되는 거 같은데요? 네 그냥 일단 넘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조심하세요. 좋아요. 넘어가면은 됐어. 이제 밀쳐서 넘겨 주시면은 됐습니다. 거의 다 됐어. 이제 여기만 설치하면 끝나죠? 이거 뒤로 나갈 것 같은데 느낌이. 뒤에 통과 있고. 아, 안 못 나가는구나. 예. 네, 방금 안 못 나가는 거 제가 확인해 봐 가지고. 잠깐만 저 못 나가는데요. 네, 왜 못 나가요? 그냥 지나가요. 왜 위로 다시 올라가시나? 아니, 아, 안 넘어져요. 울타리가 아예. 에? 울다리가 그냥 그렇게 말고 그 쉬프트로 달리면서 하세요. 아. 예. 원래 그렇게는 못 넘어요. 그렇게 못 넘기 때문에 좀비가 못 넘는 거예요.
2키로 넘으시러 간 거죠? 아이고 귀엽다. 오케이. 희생 없이 좀비 확대 성공. 제가 이전에 신랑 신부 좀비 있거든요. 신랑 신부 좀비. 그 영웅 결혼식 해가지고 효과도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배낭을 주셨잖아. 이렇게 감사할 수가. 예, 밑에 있더라고요. 에이, 어이 감사할 수가 이렇게. 이렇게 감사할 수가. 안 그래도 계단 부자였었는데. 어우 좋아요. 감사합니다. 여기 대학교 놀러 와서 우리 좀비도 잘 박제를 시켜 놨으니까 이제 슬슬 저는 좀비 소굴로 떠나겠습니다. 저도 같이 가겠습니다. 그냥 가는 김에. 오케이, 한번 좀비 소굴 버려야 보러 되는데. 가죠. 준비를 버려야 되는데. 자, 차량은 아마 위에다가 했었죠? 위로 가보죠. 잠깐만, 위가 막혀있잖아? 정문으로 나가야겠구만. 여기구만. 좋아요. 프로토님 왜안 오시지? 아니 로 저희 로 자, 주차를 아마 요쯤에서 해놨을 테니까 여기서 차를 타가지고 좀비 소굴로 향하겠습니다. 아 근데 아 분할 거 많다 여기도. 지금 온곳 중에서 신기한 곳 발견했어요. 좀비 소굴 제가 지도를 약간 가지고 있는데 그 지도에 나와 있지 않은 좀비 소굴이 하나 있더라고요. 가서 한 200마리, 300마리 넘게 썰었는데 튀어 나오더라고요. 아직 얼마나 남아 있는지 모르겠는데 가야겠어요. 차량이 요 근처였죠? 저 위에 됐을 거예요, 제가. 아, 더 위군요. 오케이. 네, 캠퍼스 위쪽이에요. 도로가 됐지 않았나, 제가? 여기 있네요. 오케이, 좋습니다. 그 차라리 2인승이어가지고 한명 뛰어야 되는데, 이거? 그러게요. 이거 2인승인데? 프로토님 뭐 타고 왔어요, 근데? 프로토님도 차가 아, 저기 있으셨을 차 거예요. 있어요. 저기 네. 옆에 차 있잖아. 반대쪽에 봐. 그 저쪽 아니에요. 밑에. 일단은 프로토님 어디 있어요? 출발하겠습니다. 어차피 아마 저 방송 중이니까 어떻게든 찾아오실 거예요. 저분 방송 자주 보시는 분이라. 자, 그러면은 좀비 소울로 일단 진입을 하겠습니다. 출발. 와, 벌써부터 느낌 있지 않습니까? 잠깐만, 아 여기에요? 아니요, 여기는 아닌데 여기는 그냥 지나가는 곳인데도 많네요. 오, 여기 안에 좀비가 좀 있어 보이는데? 잠깐 스톱. 여기도 좀비 소굴인 것 같아요. 이건 못 참지? 여기서 조금 맛좀 볼까요? 살짝 맛을 봐야겠어. 살짝. 전 뒤에 있는 좀비를 약간 맛좀 보겠습니다. 오. 좋습니다. 아우, 속 시원하구만. 아, 확실히 레벨이 낮아 보니까 재미가 안 들어간다. 좋아요. 오케이. 저거 너무 세다 저거 진짜. 강력하다. 오호, 좀 나오는데? 여기도 좀비 소굴이었구만. 네, 위에서 떨어지네요. 느낌 있구만. 낙하 부대라. 저는 살짝 내부를 맛봐 주죠. 살짝. 잠깐만요. 창을 꺼내서 써야 돼요. 아 이거 빨간머리 있잖아. 다음에 빨간머리 해야겠다. 그렇죠. 머리 스타일을 마음대로 고를 수 있습니다. 좋아요. 물 한번 담아가 볼까? 좋아요. 지나갈게 좀.
좋습니다. 담배 안 돼? 여기 좀 있네요. 오, 좋습니다. 실내 좀 있네요. 창, 창 좋은 창을 한 개 꺼내겠습니다. 오, 나 썰어 제끼죠. 어 잠깐만. 오케이. 어우 야야야. 야 좀비 소굴 많네 여기도. 지도에 안 나와 있는 좀비 소굴이 꽤 많은데요 나름. 빨리 런거 더 됐으니까 한 방에 더 컷. 어? 이 친구들 살짝 쓸어 버리고 눈치를 볼까? 어이코. 아래로 살짝 빼줄게요. 컷. 어머나. 부서진 창 가위. 어이고 이 양반은 누구지? 강돌님이네요. 여긴 무슨 일로? 또 새로운 사람이 왔어. 지나갑니다. 좋아요. 오 비켜봐. 오케이 좋습니다. 창창창 창. 아 창 꺼내기 너무 귀찮다. 이걸로 약간 써볼까? 얍. 치킨 잘 치신다. 아 사랑. 담배 한 대. 잠깐만 좀비 또 온다. 이건 못 참지. 딱대. 여기 좀 많네. 좀 크다 그리고 건물이 생각보다. 그러게요. 크네요. 이 친구 뭐 하는 건물인지 봐야겠네요. 오케이. 아, 역시 의사의 붕대는 진짜 이거 쉽게 안 없어진다. 넘어졌거든요, 한번. 넘어져서 생긴 상처인데. 야, 원래대로였으면 이거 오염됨이 떴어야 되는데 계속 붕대 감은 상태네. 역시 그쵸 지금 고통도 사라졌거든요? 역시 의사다. 아주 맞다. 긴장 완화제 필요하십니까? 제가 긴장 완화제를 좀 가지고 있는데 이번에 제가 퇴역군인으로 직업을 왔거든요. 그래서 가지고 있던 긴장 완화제가 필요가 없어졌어요. 자, 빨리. 오케이. 어, 식사하십니까? 이거 새참을 먹고 돌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탕이요? 아이고야. 제가 식사할 만한 거 미리 챙겨놨습니다. 간식으로 좀 챙겨 드세요. 글로 가져가겠습니다. 안에 좀 있네요. 저거 그냥 이것도 포골인 것 같네. 보니까 안에 좀비 좀 있어요. 오케이. 바닥에 저거 쓰레기가 아니고 먹을 겁니다. 놀랍게도. 아이고. 아 이런 거다. 뭐 이런 거다. 좋습니다. 아이고 창 부러졌다. 식사 한 판. 뭐 이런 거다. 아. 걱정이 걱정돼 사실. 잠깐 저 지금. 잠깐 저 이거 봉합 좀 풀고 갈게요. 신발 바지 다 달아놨거든요. 오케이 좋습니다. 휴식을 한번. 어이구 휴식을 한번. 됐다. 저는 그냥 이거 유리 한번 통과를 할게요. 그게 나을 것 같아요. 오케이 좋습니다. 됐어 휴식 완료. 자, 또 썰어 짓게 볼까요? 어이구 잠깐만. 잠깐 저기 두려운 게요. 대머리 염색 좀비다. 뭐죠? 잠깐만요. 말이 두렵고 저기 문 여기 말이 두렵거든요. 제가 열어보겠습니다.
아니 저기 진짜 열지 마시고 이게 소리 장난 아니야. 오 잠깐만. 잠깐 스톱. 소리 장난이 없어가지고. 아니 지금 그 문 박살 났거든요? 안에서 한 네. 20마리가 더 쏟아지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아래 더 있어요. 그냥. 찍는다. 창의 장점을 좀 찍는데 굉장히 빠르죠? 이것이 상향용 칼 창 게이드. 어널드 들고 한번 맞서봐. 어널드의 힘을 보여줄까? 너 친구도 아직 어널드 힘 못 봤을 텐데 덤벼라 얘들아. 야, 나 몇 마리야, 그 잠깐만. 좋아요. 선이 밖에 보실래? 저 얼마지 얼마 오케이. 지금 어널도를 가져왔으니까 한번 맛봐 보죠. 오 많아. 쟤들 왜 어디 밖에 있었대요? 서러워 새끼죠. 어널도의 힘은 무적이지. 매우 강력하다. 이것이 잠시죠? 어 잠깐만. 좋아요. 오케이 좋습니다. 오 아직 1층에서 이 정도면은 오케이. 1층에서 지금 와 1층에서 100마리 넘게 잡았네 지금. 오 아직 문 두드리는 소리가 저희 귀로 강타를 하는군요. 어 잠깐만. 사방 사방. 좋아요. 뭐야 여기 평범한 곳이 아닌데요? 감옥이 있는데요? 뭐 감옥이 있어요. 흠한 곳이 아닌데? 교도소인가 설마? 감옥이 왜 있어? 그니까요. 잠깐만 뭐 감옥이 있다. 진짜 감옥이네? 아니 감옥이라니까? 여기 감옥이 왜 있지? 창고? 창고인가? 아 창고네. 창고인데 뭐 철창을 해놨대요? 그런 데 있지 않아요? 있기는 한데 기절하면 조심해요. 많진 않아가지고. 오 좀비 안에 들어옵니다. 오케이 전 안에서 이 창고들 열 수 있는 친구를 찾아보죠. 우와 야 미쳤다. 이거 뭐야 이거. 어 잠깐만. 어 살려야 한다. 어 우리 의사 큰일났다. 안돼 우리 의사. 의사가 죽으면 안되는데. 안돼 살려야 한다. 뭐야 의사 가버렸어. 어 잠깐만. 아 그거 잡지 마요. 안돼. 우리 의사 박제시켰어야 되는데 너무 아쉽고요. 아 일단 나 좋은 거 받았어. 이거 못 참지. 와일드 라쿤 자켓. 이게 와일드 라쿤 자켓이구만. 이거 못 참지. 의사님 가버렸어. 안돼 이분이 되게 좋았는데. 아 이분 의사면은 이거 무적이었는데 너무 아쉽고요. 여튼 너무 아쉬운 김에 농락 아니 춤을 춰보도록 하죠. 장례식입니다 이거. 장례식이라는 거. 저희 동료가 여기 죽었어요. 너무 아쉽고요. 장례식이라도 크게 차려봐야죠. 잠깐만 왜 창을 안 끼고 있는가? 좋았어. 어널도를 챙긴다. 뭐야 이분 물린 거 아니야? 잘못 본 곳인가? 응? 아하 소방관이 막아줬군요. 완벽합니다.
소방관 옷이 저럴 땐 좋아요. 한대 이런 건 잘 막아주죠. 일단 저희 죽어버린 동료는 뒤로 하고 전 2층이나 구경하죠. 와! 아래쪽에 좀비가 있던 것 같은데? 어이구, 좀비가 심상치 않아. 좋아요. 오! 낙대. 아니 신지역에 뭐 이렇게 재밌는 것들이 많아? 그나저나 우리 죽은 의사는 어떻게 된 거죠? 제자리 부활이 가능한데 제자리 부활 안 하셨으려나? 어, 개목줄? 님 제자리 부활 안 하십니까? 님 제자리 부활 안 하십니까? 나가는 게? 2층 건물인가 봐요. 그래도 좀비 배열은 꽤 많은 쪽인데 3층은 없고 1, 2층에서만 이 정도 좀비였으면은 꽤 많은 좀비가 있었다는 거죠. 확실히 담배 한 대를 피면서 오, 이 양반들 죽고 있어. 다들 뭔가 썩 좋지 않은 일이 발생하고 있어요. 담배 피면서 어딨니? 미제전 하는 소린가 다? 여기 오래 있으면은 금방 신경 과민으로 죽겠는데? 어디 있는 것이지? 여기? 여기? 없어? 2층은 다 돌아본 것 같죠? 1층으로 갑시다? 물건 맞다. 근데 여기 왜 이렇게 상자가 많니? 상자 많은 방이네요. 여기도 창고로 쓰이는 것 같진 않은데? 만화책 있고. 건전지 필요 없고. 여기 리토님 죽어 있는데 언제 오시려나? 그나저나 목걸이 좋은 거 끼고 있는데? 음향 달린 목걸이. 저는? 어휴, 멀쩡하십니까? 저도 목걸이 하나 끼고 있는데? 어디 갔지? 어, 난 십자가 달린 목걸이. 오호라. 오, 열쇠 찾아서 문 다 따줬구나. 훌륭합니다. 저 열쇠 하나 챙겨서 먹도록 하죠. 비료가 있고요. 가죽 조각. 땡. 땡. 헤드폰. 땡. 삽에 십자율 렌즈. 어? 기름통. 나쁘지 않지. 차량 정비 중급? 심심한 김에 읽어볼까? 와일드 라쿤 가죽 재킷을 얻었어요. 겁나 간지나죠? 어이쿠. 뭔가 위험했던 것 같은데? 이럴 때는 문어코로 뒤로 간다. 나는 문어코로 가야지. 그나저나 어두워졌네요. 슬슬. 리토님 언제 오시나? 밥, 밥. 템 회수? 잠깐만요. 누가 저한테 리퀘를 보내놨는데? 멀티하면 수면은 넣을 수도 있고 안 넣을 수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수면을 넣었죠? 다 같이 잠을 자면은 밤을 가속을 해서 밤을 빠르게 넘길 수 있어요. 다만 이제 한 명이라도 잠을 자지 않으면은 줄어들지 않는다는 거. 옳고. 좋습니다. 이제 밤에는 활동하기 힘드니까
이제 슬슬 24시 되면은 잠 자도록 하죠. 24시 되면은 잘 곳은 여기가 있긴 한데 여기 잘 만한 곳은 아닌 것 같고요. 좀비 속으로도 잘 수는 없지. 질병 걸려서 죽습니다. 뭔가 계속 울리는데? 어디 있는 거지, 이 녀석들? 잡을 만큼 잡았다고 생각하는데 어디 들어있어? 여기? 어이? 여기 있어요? 아 뭐야, 여기 있잖아. 너무 슬프구만. 의사가 죽다니. 무 넣고 이거 왜 들고 있지? 다시 차에 넣어 놔야겠네요. 자, 다른 분들도 다 24시 때까지 준비를 하겠죠. 전주에서 잘 꽂아 볼까요? 가리우스님 안에 계십니까? 슬슬 나와도 될것 같아요? 여기를 싹 돌아봤는데 아주 적당한 미니 던전 느낌이 나긴 합니다. 옥상으로 올라갈 수 있나 근데? 아 오셨군요. 네, 슬슬 잘 곳을 한번 볼까요? 24시 되면 잠을 자야 되니까 낮에 활동하는 게 좋겠죠? 자 이쪽으로 오세요. 여기 앞에 적당한 집 있습니다. 같이 잠이나 자죠. 자, 이 집은 이제 제 겁니다. 열려라, 참깨. 좋아요. 이상한 진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덕분에 많이 도움이 된것 같아요. 자, 옷을 씻으면서 이집 사실 때 잠잘 준비를 하죠. 여기 아마 2층에 잠자코지 잘 되어 있을 거예요. 오케이. 아주 완벽하게 잠잘 곳이군요. 오, 여기는 더블 침대. 더블 침대 주무십니까? 여기 더블 침대가 있군요. 오케이. 새로 오신 분과 함께 여기서 적당히 잠을 자도 되겠어요. 눕기. 잠자기가 안 뜨십니까? 그럴리가. 들어 눕기. 자, 여기서 잠을 자도록 하죠. 아, 됐네요. 좋아요. 자, 이제 디코로도 다른 분께 말씀을 드려가지고 다 같이 잠을 자도록 하죠. 자, 이제 다른 분들도 이제 슬슬 잠자기 버튼을 24시가 되기 전에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봅시다. 리토님 계시고, 경돌님 있고, 청룡님, 그리고 이번에 새로 오신 분까지. 땡 눌렀을 때 여러분들이 과연 누를 수 있을까요? 바로 딱 눌러주면 좋을 텐데. 여기서 잠을 자고, 이제 본격적으로 다시 미니 던전 말고, 본 좀비 많은 곳으로 좀 가서 눈두장을 찍어보죠. 아직 깨어 있으신 분 있으신가요? 오, 간다, 간다. 오케이, 좋습니다. 됐어, 일어날 시간. 어휴, 잠은 충분히 주무셨나요? 자, 잠도 잤으니까 활기차게
좀비 속으로 이동을 하죠. 응? 움직이면 깨어납니다. 달리기 한번 해보세요. 그럼 깨어나실 겁니다. 이 양반 아직 자고 있어. 얍. 얍. 일어나라. 일단 제 동료가 죽었기 때문에 이분하고 계속 모험을 이어나가야겠죠? 일어나세요 용사여. 물 뿌리기 없나? 다리오스님 그 뭐냐 그냥 움직이면 일어나십니다. 화장실 가셨나? 어쩔 수 없지. 자 일단 저는 움직여볼까요? 오우 아침부터 이제 운동하라고 좀비를 보내줬어요. 훌륭합니다. 차에서 창을 몇 개 꺼내죠. 지금 창이 하나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제작된 창을 여러 개 꺼내야겠죠. 제가 여기다가 19개나 넣어놨어요. 좋아요. 자 포르토님 저와 같이 여행을 다니시겠습니까? 좋다면은 박수를 쳐주세요. 자 박수를 쳐주시면은 좋은 의미로 알아듣겠습니다. Q를 길게 누르고 좋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자 가도록 하죠. 리토님 뭐 알아서 최소해 하시겠죠. 자 같이 여행을 떠나러 갑시다. 약간 미니 던전에서 몸을 풀었으니까 이제 약간 원래 본 던전이었던 아니야 아직 던전에 가서 하자. 갈 때마다 잡으면 끝이 없겠죠. 에? 뭔가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데? 오케이 여기 이 건물이 그 좀비 기지일 거예요. 자 여기서 내리죠. 자 내리시죠. 일단 적당히 이제 도로에 있는 거를 썰어 제끼고. 좋아요. 어? 저 친구 옷이 좀 예쁜데? 포르토님 이 친구 옷이 굉장히 좋거든요? 잠깐만요. 제가 옷을 아 내구두는 별로 안 좋네. 안전모 하나? 뭐야 리토님 살아 계십니까? 죽었어 당연히. 아니 원래 있던 곳으로 와서 드시지 그랬어요 리토님. 아 거기 나도 갔어요? 네 거기 그대로 있어요. 거기서 제자리 부활 있잖아요. 아 잠깐만 저 양반 왜 옷이 뭐지? 이거 폐지가 잘못돼 있나? 그러니까 이거 버그 같은 이거 뭐 문제가 좀 있는데 이거. 아 이거 뭔지? 19세인데 이거? 이거 가려야 돼. 이거 일단 이러고 있을게. 제가 가리고 있을게요. 제가 이 가리고 있어요. 움직여도 돼요. 자 제가 여기 옷 떨고 났으니까 이거 입으세요. 아니 왜 19세 옷이 되는 거지? 이거 가려나 가려. 됐어 그거 입으세요. 깜짝이야. 아 진짜. 어 이거 뭔가 간지난다 이거. 좋아요. 아 이거 가셔야 되네. 너무 슬프고요. 의사가 죽어도 저희가 거기 앞에서 한참을 장례식을 치렀어요. 잠깐만요. 장례식이더라고요 보니까. 아 축제가 아닙니다. 장례식입니다. 일단 저분은 잘 끝냈으니. 좋아요. 자 일단 좀비 속으론 요 건물이었습니다. 요 건물이 좀비 속으론이었어. 큰일 난 것 같아요. 왜 그래요? 오른손을 다치셨다고요? 그럼 의사한테 맡겨야 되는데? 그럼 일단 저 위쪽에 의사 갔으니까 저 의사한테 한번 상담을 받고 오세요. 저 의사님이 딱 해주시면은 금방 낫습니다. 그래서 지금 웬 정강이가 금방 나은 것 같죠? 저분 이제 죽어가지고 약간 의사 버프가 풀려서 지금도 의사인지는 모르겠지만. 좋아요. 이 좀비 소굴이나? 맞아 보죠. 뭐야 원래 다 잠겼던가? 요리 조각 치우고요. 자 여기였죠? 이 좀비 소굴 내가 다 이겨야 돼. 일단 칼은 회수해주고요. 여기가 어떤 사무실일 텐데 여기 사무실이 인기가 많은지 여기에 좀비가 좀 많이 쌓여 있었어. 일단 지금 한 번은 초회차에서 많이 정리를 해가지고 많이 정리가 되긴 했을 거거든요. 그래도 마무리하는 기념으로 좀비 여기 있는 것들 싹 정리를 해버리죠. 이제 여기를 가고 나면 진짜 엄청 큰 좀비 소굴이 하나 있습니다. 병원이 하나 있죠. 병원
엘리베이터가 좀 많이 있고요. 여기도 좀 내부 약간 건물 내부에도 좀 많이 싸워야겠네요. 어허. 위에 좀비 있던 것 같은데? 그치. 이 녀석 왜 반응을 안 해? 빨간 머리. 빨간 머리도 느낌 있네요. 자, 다음. 좋아요. 오케이. 으흠. 여기서 뭔가 얘기를 엄청 나누고 계십니다. 이거 지금 소리 나는 건 2층인 것 같아요. 위에서 소리 나는 느낌이 납니다. 어, 눈 화장품? 으흠. 주워놔야지. 화장이나 해볼까? 이런 것들, 필요 없는 것들을 넣어놔야겠네요. 2층 계단 발견? 오, 이 친구 뭐야? 깜짝이야. 3층으로 구성된 곳이네요. 그리고 옥상으로 가는 문이 하나 있고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상당히 2층에서 소리가 많이 납니다. 그리고 저 도로에 있는 것도 겸사겸사 죽이도록 하죠. 뭐야? 저거 왜 뚫어져 있지? 아, 내가 예전에 뚫은 것 같은데? 생각해보니 내가 예전에 뚫은 적이 있어. 정리! 오, 잠깐만. 꺼낸다. 언얼토를 꺼내. 너희들은 다 죽었다. 언얼토의 힘을 보여주지. 뒤로. 언얼토의 힘을 조금만 맛보아라. 스페이스. 뭐야, 저 찌르기로 여러 명 타격이 뜨네? 저 찌르기가 원래 한 명 타격이거든요? 싸우다가 제가 위치 조종해가지고 앞으로 찔러가지고 찌르기로 두 명을 맞췄네? 자, 저분들은 뭐 좀 할까요? 위에서 살짝 얘기소리가 들리긴 했는데 일단 여기 마저 보기 전에 저희 팀원은 같이 만나서 가야 되겠죠? 자, 팀원을 만나러 갑시다. 자, 여러분 어떠십니까? 뭐야, 여기 있을 텐데? 어이쿠,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 잠깐만. 네? 좀비 아닙니다. 잠깐만, 날 버리고 가지 마. 자, 여러분들도 좀비 파티에 합류하시겠습니까? 이거 차 운전하실래요? 저 선원차 타게. 좋아요. 잠시만, 이건 잡고. 자, 아까 말씀드린 좀비 기지로 이어서 가도록 하죠. 쓱쓱. 자, 요 친구가, 예? 저분 버그 올리셨습니까? 뭐야 저분, 뭔가 안 좋은 일이 계속 터지고 있어 저분한테. 이거는 내가 끌고 갈까요? 한번 봐야겠어요. 괜찮으신지 봐야겠어요. 어? 끌고 오시는데요? 아니, 장례식이 또 발생할 뻔했어요. 자, 빨리 가죠. 누군가 한 명 다 갈 뻔했다. 아니, 방금 너무 무서웠는데요? 골로 갈 뻔했어. 이렇게 죽으면은 너무 무섭고요. 좋아요. 일단 좀비, 뭐야? 이거 교장 좀비랑 똑같이 생겼는데? 이 사람도 어떤 교장 좀비였던 걸로. 좋아요. 여기 2층, 3층 건물이거든요? 요게 좀비 소굴이었어요. 지금 아직 1층은 끝내놨는데 2층, 3층으로 올라가서 한번 봐줘야겠죠? 그쵸. 아, 이거 잠깐만 세팅 좀 해두고. 좋아요. 아직 창창하기 때문에 여기 썰고 나서 또 새로운 좀비 기지로 한번 여행을 떠나보도록 하죠. 아, 진짜. 아,
몰라 그냥 일단 하자. 일단 하고. 너무 슬프고. 이번에는 어떤 직업 생각하십니까? 이번에도 의사인데요. 아하. 너무 슬프고. 오, 개워. 야야야야. 비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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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켜. 살았어. 이걸 어떻게 살았지? 아니람이 나를 죽음으로 몰아 이끌었지만 답은 운빨이다. 아니 문을 열자마자 물어버린다고? 아니 소리가 안 났는데 어떻게 된 거지? 와 이걸 어떻게 살았대? 이것이 운빨이다. 하지만 무슨 옷이 예졌을까요? 자 가죽장갑 너는 해냈어. 너가 나를 살렸다 가죽장갑. 다음은 반장갑을 낀다. 가죽장갑도 없는가? 열쇠 하나 챙기죠. 아 도끼가 없으니 너무 편하다. 아이 검 써야겠다. 다 검 써야겠다. 검 써야겠다. 아 장갑 써야지. 딱 돼. 슉슉. 아니 저거 뭐야. 슉슉슉. 슉슉. 방금 저도 지금 장례식 치를 뻔했습니다. 방금 그 보자는 깜짝 놀랐어요. 여자마자 갑자기 물더라고. 하지만 장갑이 해냈어. 목숨 한 개 빠졌다. 오야야야야야. 일단 그래도 1층은 마무리를 지었기 때문에 2층을 봐야 되는데 2층에도 계속 나오는데? 맞아 이거? 얼씨구? 오우 뭐야 이것들. 뭐 어딘가에 계속 있는데? 얘 옷 예쁜데? 뭐죠? 데님 셔츠네? 그래 방어구를 올려. 가드 올려 가드. 올라가도 될까? 친구들아? 학교 학생 좀비가 있는데요? 오우. 아유 위에서 계속 오는데? 뭐지 이게? 위에서 계속 오고 있어. 올라가도 돼? 어우요. 원래 올라가는 게 아니고 기다리는 거지만 올라가는 게 낭만이 있죠. 와우. 좁은데 좀비는 미친 듯이 와가지고. 아 여기도 꽤 엄청난 좀비 소굴이구만. 오케이 진입이요? 오 뭐야 이거. 군인 좀비다. 군인 좀비. 이 친구 약간 패션 센스가 좋은데? 하지만 키울 순 없어. 위장 정글모? 어호라. 어? 일단 지금 여기는 상당히 위험지역이니까 최선을 다하도록 하죠. 이 언얼도를 쓰면은 난 무적이다. 뭐야 왜 넘어가? 나를 보고 깜짝 놀랐는지 넘어가 버렸어. 옳고? 좋아요. 자 여기는 멀쩡한가요? 오호. 약간 뭔가 소리가 납니다. 뭔가 소리는 엄청나는데?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네. 오케이 좋아요. 어허 오야 내 언얼도가 한방 갔어. 이건 차에다가 넣어놓고. 좋아요. 여러분들의 힘으로 이제 벌써 2층은 싹쓸이가 된 것 같아요. 3층으로 넘어가 보죠. 3층이요? 와 네. 벌써 중이었네. 여기가 3층이 올라갈 수 있는 곳이 있던가? 여기겠죠. 좋습니다. 아이고. 자 고! 이거 단검이 잭사가 이게 오! 야야야야야야 미친. 깜짝이야 잠깐만요. 물리진 않고 그냥 넘어졌으니까. 야 저거 좀. 오 저거 좀 저거 좀. 깜짝이야. 야 문 닫아. 오케이. 어휴 한 대 넘어져 버렸네. 오케이
오케이, 좋아요. 의사가 의사였죠. 좋습니다. 네, 의사 양반입니다. 의사 양반 훌륭합니다. 아, 근데 이제 상처 상태 보인다. 아, 좋아요.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아, 나 칼. 아, 뭐야? 뭐야? 뒤쪽 뭐야? 좋아요. 담배 한 대를 피면서. 3층은 역시 좀비가 제일 적네요. 1층이 제일 많았고, 2층도 꽤 있었고, 3층은 거의 없고. 넘어지면서 내 옷이 망가진 게. 그렇긴 한데. 어, 더 있다. 층이 더 있네. 뭐가 더 있다고요? 올라간 데가 하나 더 있어요. 좀비가? 옥상인가? 아니면 아, 여기 옥상이야? 옥상일 거예요, 옥상이야? 옥상. 층은 하나 더 있습니다. 여기 옥상까지 해서 있는 건물이었습니다. 오. 자, 옥상 한번 여기 마무리한 느낌으로 옥상 한번 가서 춤이나 출까요? 좋아요. 옥상 가서 춤이나 추죠. 간단하게 춤을 추고. 와, 옥상. 그럼 여기다가 지도에 한번 기록을 해놓을까? 됐어. 좋아요. 수고하셨습니다. 자, 다음 행선지로 이동해볼까요?